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어떤 게 네네, 궁금하세요? 곧 네,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시죠? 아, 저, 에코프로 BM이요. 에코프로 BM이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네. 21만 5,700원은 25%인데요. 21만 5,700원이요. 5,700원에 25%예요. 뭐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아, 이건 좀, 그냥 뭐, 좀 저가에서 알겠습니다. 그냥 조금 알겠습니다. 네, 잡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기업성, 가치성으로 본다면 가치로만 딱 따져 본다면 여기 있을 주가는 아니에요. 얘 너무 비싸요. 너무 많이 올라온 거고 지금 이걸 굳이 우리가 사서 이렇게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가 아니라 저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저는 비싸다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차전지가 이대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사실 2차전지 테마가 이대로 끝나기에는 너무 이제 한때 화제성을 좀 불러일으켰고 아직까지도 인기가 조금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고점 대비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주가가 박살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2차전지가 아직까지는 뭐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래도 될것 같은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2차전지 쪽이 반등이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반등이 나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유지가 되다가 반등이 나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반등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가격에서 나올 수 있지만 더 내려갔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나오든 그냥 나오든 올라와서 나오든 어쨌든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지고 반등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2차전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 반등이 나간다고 하네. 그러니까 지금 사면은 올라가겠지. 근데 왜 빠지지? 반등 나간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2차전지가 반등 나가기 전까지 밀릴 겁니다. 왜냐하면 얘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가기 전까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반등 하나 노리고 투자하기에는 사실 이거 단타를 잘 하시거나 차트를 좀잘 보시거나 대응을 좀 타이트하게 잘 하시는 분 아니고선 이거 굉장히 괴로우실 텐데 왜 샀는가 싶은 거예요, 저는. 굳이 살 이유가 없는데 사셨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19만 원 밀리게 된다면은 사실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거나 해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반등 한번 기다려 볼 거면 사실 비중이 25%나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려갔을 때 22만 원이라고 하는 이 21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이 매수가를 내려갔을 때 매수가를 낮추면서 따라가면서 좀 약간 손을 좀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엔 25%라는 비중이 너무 많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 조절이 조금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단기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본전에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19만 원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서 추가하면서 하실 계획이 있다면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손실을 좀 각오하고 좀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비중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뭐좀 매도를 한번 해야 지금이라도라는 될까요? 말이 제일 안 좋은 말입니다. 주식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반등은 하시거나, 처음부터 잘 어디에서? 하시거나 대응을 잘 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19만 원 무너질 때 하라고요. 제 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19만 원이 무너지면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9만 원 무너지면은 가능하시면 손절하시고 대응이 불가능하실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하면서 계획이 있다면 일단 비중을 절반이라도 줄이셔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래쪽으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고 추가하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진다라고 이렇게 정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최소 15만 원이라든가 16만 원 이하로 빠져야 추가하면서 가능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간다면 25, 6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반등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등 나가는 건 좋아할 일이지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걱정이 되는 거니까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타이트하게 자리를 잡자. 그게 19만 원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